네, 잠깐만. 한국어 별로 안 좋지만 한나 누나 때문에 볼륨을 높여요. 사랑하게 됐는데 특히 한나와 누나 재밌네요. 하셨어요. 어이구, 한국어 별로 안 좋지만, 아, 이거는 한국어가 싫다는 게 아니라 한국어가 어렵다는 뜻을 지금 이렇게 타자를 치시다 보니까 한국어 별로 안 좋지만 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어우, 반가워요. 아주, 네, 제가 갑자기 유창하게 중국어를 하면 우리 유호 씨가 당황할까봐 잠깐 접어두기로 하고, 볼륨을 높여요 들으면서 한국어 공부도 분명히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한나와 누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 한나와 두나는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저도요. 지금 시작합니다. 소소하게 시끄러운 너와 나의 일상. 볼륨 로그 한나와 두나. 아니 두나 얘는 왜 이렇게 하나? 시간이 몇인? 뭐야? 연예인이야? 되게 잘생겼다. 어머어머 눈 마셨어. 어떡해? 어머어머 쟤 왜 나한테 걸어와? 저 안녕하세요. 대박 목소리도 좋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번호를 달라고 하면 줘야지 줘야지. 뭘 고민해? 저 아까부터 여기 계셨죠? 저쪽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 얼굴로 수줍어 하면 뭐 어쩌자는 거야. 어머어머 심장아 진정해. 너 나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 두나야 조금만 더 늦게 와라. 천천히 와 천천히. 저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응? 괜찮아 괜찮아. 나 남자친구 없어 없어. 편하게 말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해 다. 인상이 참 좋으세요. 장난 아니시거든요. 얼굴에 복이 참 많으세요. 타고나셨나봐요. 그쵸. 아무래도 그 복이 그쪽이신 것 같...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복도 많고 그 관상도 좋다고. 아 그쵸.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복을 잘못 쓰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요. 어머어머 그게 보이세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야.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야야 정신 차려. 저 잠깐이면 돼요. 그냥 그 이야기만 들어주시면 되는데. 예예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저기 그 친구분도 얼굴에 복이 참 많죠. 예, 알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복을 잘못 쓰고 계신데. 아, 그쵸. 할 수 없죠. 뭐, 수고하세요. 야, 가자. 배고파. 시작은 좋은데 끝은 똑같아. 오늘도 반복돼. 우리 시험 시간 어쩌면 저렇게. 맨 처음 1번 들리는 그대로 들으면 안 될 거. 다음 2번 감춰둔 의미를 찾아야 해. 알면서 왜 그래. 정말 몰라주잖아. 연락 좀 자주 해줘. 더더더 이 정도면 되지 뭘 더더더 관심이 필요. 빙 돌려 얘기하잖아.
듣고 아리송한 네 말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조금 더 노력할게 볼륨 로그 한나와 두나에 이어 들려드린 노래는요. 지수연 그리고 문빈이 함께 부른 언어 영역이었고요. 자, 오늘 한나와 두나의 스페셜 게스트. 아, 이분 정말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잘생긴 아스트로의 문빈 씨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빈입니다. 이야. 아니, 문빈 씨. 네. 원래 연기도 하시긴 하시지만 네네네. 이렇게 라디오에서 꽁트 연기하는 건 처음이었죠? 네, 처음이었습니다. 어땠어요? 굉장히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근데 왜 길 가다가 가끔 문빈 씨도 이런 적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주변에서 나 오늘 이분들한테 이렇게 당했다 얘긴 들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한 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아, 한 번도 안 마주쳤구나. 네네네. 저는 학창 시절에 되게 많이 아 진짜요? 네네. 아, 근데 약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오시더라고요. 선배님은 굉장히 좀 선한 느낌이 있으셔서 아, 그래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그랬나? 네. 뭔진 모르겠지만 진짜 막 복이 있다. 뭐 그 복을 베풀면 살아야 되는데 등등등 하면서 그런 적이 많은데 근데 진짜로 이렇게 저는 지금 되게 가까이서 보고 있지만 네. 문빈 씨가 인상이 또 네. 선하고 좋아요. 정말요? 되게 믿음직스러운 느낌이에요. 느낌이 처음 들어보나 봐요. 네,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제 그런 이미지를 딱 보시고는 네. 되게 좀 차가울 것 같고 좀 진짜? 약간 네, 그렇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오, 저는 사실 우리가 같은 회사잖아요. 네, 그쵸. 같은 또 소속사인데 네.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되게 딱 믿음직한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니, 김지현 님께서 나는 따라갈래 오빠라고 하셨어요. 따라가면 안 돼요. 문빈 씨라면 따라갈 수 있죠. 자, 네. 정연수 님께서는 헉, 도를 아십니까? 저 얼굴에 저 목소리면 난 그냥 따라갈래 하트병. 세린 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세린 님께서 문빈 음색 뭐야? 꿀단지야? 뭐야? 라고 해주셨어요. 혹시 꿀단지인가요? 꿀단지요? 아니요. 아니라고. 자, 딴님께서는 와 목소리만 듣고 귀 녹아버렸네 문빈 하셨고요. 3837님께서는 한나야 이런 말은 너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저래. 누가 저렇게 말 걸거든 피해. 아무리 맞아. 잘생겼어도 맞아. 하셨습니다. 아, 문빈 씨는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하니 네. 모르겠지만 주변에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 진짜 따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같은 걸로도 좀 많이 봤었거든요. 아, 그렇게 따라가는 분을? 네네네. 그래서 아, 진짜 나중에 길 가다가 이런 사람들 마주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막 시뮬레이션 해보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난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만나게 된다 만약에 이제 저 그 뭔가 이렇게 뒤에 어떤 아우라가 느껴져요 누군가 보살펴주고 있는 그 느낌이요 아 혹시 저와 함께 어딘가로 가보셨습니까? 아 만약에 이거 뭐야 아, 제가 만약에 좀 많이 지쳐있고 그런 상태라면 근데 진짜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좀 지치고 힘들 때 지치고 누구에게든 기대고 싶어서 네, 위로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뮬레이션 했을 땐 좀 단호박인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저 관심 없습니다. 저 종교 안 믿습니다. 이러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종교를 안 믿는다. 네, 실제로도 무교기도 하고요. 아, 실제로 무교기도 하고. 네. 네. 아, 또 종교를 또 밝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7320님께서는 아스트로가 컴백한다고 해서 과제 하나도 안 하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어떡하죠 하셨어요. 아, 어떡하면 좋을까요, 문빈 씨? 과제 해야죠. 네, 라디오를 다 끝나고, 아, 라디오가 다 끝나고 이제 힘드시겠지만 10시 이후에, 네, 10시 이후에 과제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김선희님께서는 저 도를 아십니까 퇴치 만렙인데 문빈 씨 같은 분이 물어보면 그냥 속은 척 한 시간도 얘기 들어줄래요. 아니 왜 자꾸 이거 나와. 네, 안 돼요. 아, 안 돼. 이분들은 안 진짜 돼요? 네, 네. 안 되는 분들이에요. 안 되는 분들이다. 네, 진짜 안 돼요. 이진님께서는요, 아스트로 오늘 컴백 무대 잘 봤어요. 아, 진짜 너무 좋았다 하셨는데 저도 영상으로 잠깐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아, 멋있더라고요. 멋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냥 군무가 착착착착착착 하면서 다들 딱 그 수트 지금 보라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이 청량한 파워 청량한 네, 색감에 또 수트를 다 입고 아스트로가 아주 막 춤을 착착 지금 막 군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혼자 지금 네, 그런 거를 보니까 아, 아스트로 이번에 흥하겠다. 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같이 들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유리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비니 컴백 무대 귀여웠어요. 큐티 청량 그 자체. 하셨고 황지현님께서는 아스트로 컴백하고 로하들도 스케줄 꽉 찼어요. 하셨어요. 맞아요. 그쵸? 컴백을 하게 되면 가수들이 컴백을 하게 되면 팬들도 같이 그 스케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거예요. 자, 문빈씨 깜짝 출연 감사했고요. 저희 잠시 후에 아스트로 멤버들과 함께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시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저 한디 개인적으로 많이 애정하는 아이유의 신곡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만나서 먼저 들어봤는데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번 곡은 또 글로벌 슈퍼스타죠. 방탄소년단의 슈가와 함께 만들었다고 하니 들어볼게요. 아이유 피처링 슈가의 에잇.